남자분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하러 고민하려고 왔는데 들어보니까 저는 고민도 아닌 것 같네요. 제일 오늘 영리하신 분이에요. 원래 고민거리 난 게 없어요. 저는 왜 했냐면요, 제가 딸 집에 좀 자주 다녀요. 네. 근데 우리 딸이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해요. 네. 가정을 버리다시피 가정. 하고요. 뭐 저번 날은 지리산 봉사 갔다 왔다. 또 이번에는 좀 어디를 갔다 그러면 나는 가슴이 철렁해. 왜 남편도 돌봐줘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데 왜 바깥에 생활을 하냐 이거야 나는. 나 너무 가슴이 아프고 사이 보기도 민망하고, 사이가 토요일 일요일 날이면 집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말이라도 아유 저기 집이 안식처인데 저렇게 돈 벌러 갔다 와서 집에 안식처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사이가 밥을 다 차려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안 가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또 제가 다녀도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나 상처받는 말을 막 해요 자기가. 그래서 아유 나 이제 가지 말아야지 그러다가도 또 손주 보고 사위 보고 가게 되더라고요. 딸 때문에 고민이에요. 딸네 집을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첫째,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지 마세요. 예? 자기 집안 아니라니까. 옛날에 어릴 때 내가 키운 그 옛날에 그런 관계는 있지만은 지금은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자꾸 간섭하는 거는 질문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 아 그래도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게 나이가 들어도 안 들어, 나이가 안 들어도 가요. 저리 주책이 없이 한다는 거.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딸이 다 누구한테 배워서 저렇게 할까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가정에 되게 충실했어요. 그거는 이제 요일에 충실하는 거하고 조일에 충실하는 차이만 있지. 엄마는 가정에 충실했는데 딸은 봉사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거는 공익이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하는 것보다 어쩌면 사회적으로는 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부부지간에 부인이 열심히 봉사하고 남편이 밥을 해준다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거 둘이 좋아서 그렇게 해주는데 그걸 왜 그렇게 자기가 괜히 옆집에서 그렇게 싫어요.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애들이 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할머니가 보기에 이 여자가 애한테 밥 시켜놓고 지는 어디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완전히 할머니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딸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두세요. 다 잘 살아요. 항상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딸인데 잘 살지 않겠냐. 이렇게. 딸이니까 고민을 하죠. 딸 아니죠. 내 딸이니까 잘 살 거다. 신뢰를 해야지. 근데 그 다 큰 딸을 지금도 간섭하는 거는 아직도 그 딸을 어린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딱 끊으세요. 자꾸 자기는 지금 머릿속에서 딸네 집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딸 집이니까 덜 하지. 만약에 아들 집에 그랬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아들 집은 가지도 않아요. 그래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여 안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또 뭐 환경 그런 것 때문에 집에다가 뭐 항아리도 갖다 놓고 뭐 애들 쓰레기도 막 밥도 먹다 버리지 말라 뭐. 아우 너무 있잖아.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집에 쓰레기 음식 쓰레기 안 버리고 다 먹고 남는 거는 지렁이 키우고 거기서 퇴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주 훌륭한 따님을 두셨어요. 휴지도 다 없애버렸어요. 잘하셨어요. 딸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 좀 궁금했었는데요. 저도 스님이 결혼 생활을 안 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부 갈등 문제나 고부 갈등 문제를 굉장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디 가면. 네. 그건 어떻게.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뭐 고부 갈등이 따로 있고 부부 갈등이 따로 있고 형제 간의 갈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분류하는 법이고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 이렇게 보거든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때로는 고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부부가 될 수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흐르는 인간의 심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조금씩인 차이가 있을 뿐이죠. 다 사람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딸이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좋은 병원이라든가 한약도 많이 먹여보고 그랬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데요. 제 소원은 새해에는 엄마 나 아기 가졌어 하고 좀 전화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아직 포기 안 했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딸한테 많은 얘기도 좀 해보고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딸이 왜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둥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애기 아빠도 말은 안 하고 다니지만 동네에 제 또래의 그 저기 손주들을 이렇게 안고 다니고 걸려 다니는 건 엄청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 얘기 좀 듣고 마음 좀 변해서 좀 애기 좀 갖게 해줬으면 하고 좀 명쾌한 말씀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신청했습니다. 네, 굉장히 평범한 소원 같지만은 네. 자기가 원하는 그 바람이 딸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자기도 애가 안 생겨서 지금 괴로운데 부모까지 자꾸 이렇게 눈치를 주면 심리적 부담이 엄청나게 네. 커져. 부모라면 딸이 그런 것으로 걱정을 해도 아이고 자연적으로 생기면 좋지만은 예. 어떻게 그게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되느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요즘은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결혼했으면 다행이지 또 아기는 없으면 입양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갖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부모라면 네네. 자녀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가 손자 예. 손자 우리 남편도 손자 원한다 나도 손자 원한다 딴 집에 가봐야 다 손자가 있는데 나는 왜 손자가 없냐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기 자녀를 심리적으로 고문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부모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예. 알았죠? 가서 위로 많이 하겠습니다. 뭐 위로까지 안 해줘도 돼. 압력만 넣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성세대는 이 소위 보장, 삶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가족, 자녀예요. 근데 미래 사회는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게 자녀가 아니에요. 사회지, 사회. 사회 보장 시스템이지. 캐나다 같은 데는 그게 잘 돼 있으니까 제가 강의 가면 노인분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스님, 효자, 효자에도 정부보다 더한 효자가 없습니다. 나보고 이래. 사회 보장 대조가 잘 돼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정부가 해주지 자녀에게 의지하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살은 사람은 사회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오직 부손에 의해서만 보호받는 이런 오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저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음 사연은 사실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 7살 도나윤양이 왔어요. 근데 너무 얌전하게 잘 듣고 있어서 제가 너무 눈길이 갔는데 안녕하세요. 말해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 하도 안 해가지고 목이 적었죠. 우리 나윤양 7살인데 무슨 고민이 있다고. 무슨 고민이 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응. 엄마가 자꾸 혼낼까요?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가 자꾸 혼낸다고요? 이모 잘 알아듣죠? 이거 5살짜리, 3살짜리 딸에서 다 알아들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엄마가 혼을 내요? 어. 참 어려운 문제. 엄마를 잘못 만났네. 여기 우리 혹시 나윤이 형 엄마 오셨어요? 엄마는 안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아, 아빠, 뭐 때문에 남 형이 자꾸 혼이 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생각하기에는 둘째가 있거든요. 아, 둘째. 네, 둘째가 세 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터울이 좀 네 살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첫째보다는 둘째를 좀 더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네, 둘째를 케어해야 되니까 첫째가 뭔가를 좀 하게 되면 둘째도 덩달아서 같이 좀 난장판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전쟁통이죠. 전쟁통이 이제 되니까 첫째를 조금 컨트롤을 조금 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가만히 있으면 둘째도 가만히 있고 첫째가 움직이면 둘째도 따라 움직이니까. 그래서 아마 좀 더 혼낸다는 개념보다는 좀 더 컨트롤을 시킨다? 뭐 이런 제가 보기에 약간 그런. 저희 딸이 와서도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가 자꾸 혼낸다고. 엄마가 미영이를 사랑해요, 미워할까? 사랑해. 사랑해요. 그래도 엄마가 야단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엄마가 길 가는 다른 애들한테 야단칠까 안 칠까? 아니, 엄마가 길 가다가 저 다른 애들이 뛰어다니는 거 보고 야단 칠까 안 칠까? 어? 귀여워. 안, 안 쳐요. 안 치지? 네.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치지.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저 아이 보고 내가 지금 너 엄마를 이렇게 이렇게 이해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은 원래 원리대로 하면 그렇게 말해야 돼요. 어린 동생이 있으니까 어린 동생을 돌보다 보니까 엄마가 너한테 소홀하고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 동생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해해라 이래 말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찾아온다면 엄마한테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어린 아이들은 비교하거나 어떤 핑계로 누구를 야단치는 거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애들한테는 나쁜 영향을 줍니다. 둘을 키우기 힘들면 하나만 놓든지 자기가 결정을 해야지 둘을 놔놓고 힘든다고 6살짜리, 7살짜리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거는 올바르지가 않다. 아이가 볼 때는 엄청나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를 혼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야단을 칠 때는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아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야단을 치게 되면 아이는 억울해져 버리는 거예요. 억울해져 버리면 교육 효과는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심리적 억압만 받게 되니까 나중에 크면 이게 뭐다 반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치는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의 질문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혼을 낸다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볼 때는 네가 막 뛰어다니니까 애도 이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좀 조용히 해라 이래 얘기하지만 내가 뛰어다니는 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야. 애가 따라온 거 뭐야? 동생 문제지. 그게 내 문제냐. 어릴 때 저렇게 이제 자꾸 조금씩 상처를 입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게 다 이 무의식 세계에 쌓여 있다가 어른이 돼도 이제 누가 조금 야단을 치거나 큰 소리 치면 그게 다 저항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로서 두 아이를 키운 한 여성으로서 어려움은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애기 엄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제가 해줄 말이 없습니다. 애 보고 엄마 이해하라 이럴 수도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사과할게요.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네. 스님께 혼날 걸 각오하고 너무 혼내는 사람이야. 아니 아까 따끔하게 혼나셨다고 그러셔서 혼나신 분들 사춘기 딸이 있는데요. 네. 이제 딸이 사춘기가 오니까 자꾸 말투가 이제 툭툭거리거나 그런 말투를 하거나 뭐
부정적인 단어들 뭐 싫어 안 돼 뭐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둘 다 이제 스트레스를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좀 잘 지낼 수 있을지. 사춘기라서 애가 엄마한테 자꾸 반대하는 의견을 낼까?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사춘기가 왔나 이 생각이 들었을까? 사춘기가 오면서 조금 그런 말투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은 애가 말을 잘 듣다가 안 듣기 시작하면 얘가 사춘기가 왔나. 초등학교 6학년이 그러면 우리 아이는 사춘기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이러고 고등학교 가서 그러면 좀 늦게 왔다 그러고 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좀 찌부둥하면 갱년기가 왔나. 물론 사춘기도 있고 갱년기도 있지만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건 옳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라는 건 뭐예요? 어른의 말을 듣고 어른을 따라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계속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얘가 앞으로 이 사회에 나가서 잘 살까요? 잘 못 살까요? 잘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말만 잘 듣고 잘 듣고 살던 아이는 밖에 나가 다른 사람 말도 그대로 따라 들으면 노예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도 반대 의견도 낼 줄 알고 자기 의견을 주장할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집에서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 의견에 반대도 해보고 자기 의견도 내보고 고집도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말 안 듣는다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는 엄마가 아이를 자립시켜 주려는 생각이었고 귀여운 아이만 생각하지. 어릴 때는 귀엽고 돌봐줘야 되지만 이제 이 아이에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은 자립을 시켜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엄마 앞에서 이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 의견도 반대도 하고 지 고집도 하고 그럴 때 좀 지켜봐 주는 게 필요해요. 아,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구나. 자기 생각도 있구나. 자기 주장도 있구나. 이렇게 아주 대견하게 얘기해야 돼. 다섯 살이 벌써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집은 벌써 다섯 살 자립을 하려고.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듣는 게 꼭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을 때리거나 하는 건 안 된다.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거 안 된다. 그다음에 남을 괴롭히는 거 안 된다. 욕설을 하거나 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안 된다. 그 외에는 어지간하면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그것에 책임지도록. 그러니까 아이가 행한 걸 너무 막지도 말고 아이가 행한 거의 결과를 자기가 너무 감사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가 반대 의견 해보고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두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결정한 거니까 너가 책임져.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청소년 때. 그게 훈련이 돼야 이제 20살이 넘으면 건강한 청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부모가 과잉 보호를 해서 그 훈련할 기회를 뺏어버리면 아이는 이제 소위 말한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늘 뭐든지 엄마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부모는 자식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걸 싫잖아, 그죠? 실패하는 거를 막아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를 하고 그 아픔을 느껴야 그게 자기게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부모가 보살펴버리면 결과적으로 아이한테 나쁜 결과가 된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타깝더라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어릴 때는 따뜻한 사랑, 보살펴주는 사랑이 필요하고 청소년 때는 냉정한 사랑이 필요해요. 좀 지켜보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에 아이예요? 말 안 듣는 아이예요? 너무 말 잘 듣게 생겼는데. 아니, 일어나서 자기소개 한번 해봐요. 중학교 1학년 지소연입니다. 어. 스님 얘기 듣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노력하면 좋겠어요? 말을 좀 듣기도 하고 의사표현도 조금 너무 싫다고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먹고 있고 자는 거 자립을 해요? 엄마한테서 도움을 받고 살아요?
도움을 받는 게 많죠. 그럼 첫째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미성령이잖아. 성령이 아니잖아. 그죠? 내 의견도 낼 수도 있지만은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 보호자가 하는 거. 왜? 그래서 19살까지는 보호자, 피보호자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낼 수는 있어. 그러나 최종 결정은 19살까지는 보호자가 하고 19살이 넘으면 이제 그때는 내가 결정해도 돼요. 자기 의견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고 3이다 보니까는 아이의 이제 미래,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냐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되냐 그런 문제로다가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좀 많이 구하러 다녔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직장 동료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무 쉽게 정하는 것보다 자기가 다니는 절에 스님한테 조금 더 좋은 조언을 얻어보지 않을래? 그래서 거기 따라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저 딸아이의 사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의 사주를 얘기를 했더니 흔히 우리 옛날에 말하시기를 아이의 명을 길어주게 하려면 절에 대고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스님이. 그래서 저는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를 정말 보내야 되는 건지 그러다 그 말을 무시하자니까 너무 저 입장에서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저 혼자서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스님한테 조금 더 여쭤보고 좋은 얘기를 듣고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출가를 권유하신 거죠, 그러면? 네. 아직 저는 이거를 아이한테 말도 못했어요. 아이한테 얘기하면 되지. 근데 아이가 되게 여려서 이거를 또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런 말에 대해서. 왜? 스님 되면 좋잖아. 이렇게 좋은데 왜? 이건 행운이야. 근데 왜 이게 아이한테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지. 그러니까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딱 듣고 와 우리 아이에게 이런 행운이 있다니 이렇게 딱 좋은 생각을 하지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요? 스님이 뭐 별볼 없이 보이나 봐. 그렇진 않는데. 근데 왜? 이제 고3이에요. 고3 여자애를.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스님이 됐어요. 네, 고1 때 출가하셔가지고. 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고등학교라도 졸업하고 데려갔지. 어떻게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데려가느냐. 이러니까 우리 스승님이 보살님. 보살님은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전 몰라요. 그래서 난 알아요. 그럼 아는 사람이 지도해야 되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지도해야 되겠어요? 이러니까 아이고 아는 사람이 지도해야죠. 이래 됐어. 그리고 어머니가 또 궁금했어. 그럼 이 아이 운명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러니까 우리 스님이 이 아이는 단명해! 이랬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아이고 스님 아들 아세요? 하고 막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정을 딱 끊어버리고. 근데 그게 진짜냐 거짓말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건 별로 중요 안 해요.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있고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스님한테 물었으니까 그래 묻지를 말아야 된다니까. 함부로 물으면 안 된다니까. 공연에 물어가지고 걱정거리를 만들잖아. 왜 가서 물어? 또 물었으면 가르쳐준 대로 해야지. 하지도 않을 거면서 뭐 때문에 물어? 저한테도 내 묻기 물어놓고 또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절에 가서 한번 있어보면 되는 거지. 머리 깎고 한 며칠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살고 안 들면 나오면 돼. 그러면 애고는 벌어 넘어간 거야. 뭐 쉬운데 그걸 뭐 어렵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스님 말이 맞다고 해도 가서 며칠 살다 나오면 된다 이 말이야. 또 그 스님 말이 틀릴 수도 있어. 그렇죠. 그래. 그쵸. 그럼 뭐 별일 아닌 걸 갖고 그래 울고 뭐 걱정이 내가 여기까지 오고 그래요. 그래도 엄마의 마음으로서는 되게 많이 신경을 쓰였던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줄 데가 없었어요. 그런가 봐요. 시간 나면 자리 가서 어때요? 이런 인연으로 자리 가서 행자 생활 한 달을 하든 한 100일을 하든 한번 해보면 좋지. 이런 말 안 들은 사람도 많이 와서 해요. 네. 알았죠? 네. 연습 삼아 가서 한번 해보는 거.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다음 사연은 강서윤 씨. 아우, 아기가 자고 있어요. 앉아서 하세요. 네네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네.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고, 어떡해. 편하게 엄마. 말씀하세요. 예, 저는 16년 만에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저를 엄마로 택해준 이 아이가 아주 많이 고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할머니 손에서 컸었는데 저는 소풍 때 김밥을 싸간 기억도 없고 운동회 때 저를 응원해준 가족의 기억도 없습니다. 상을 받고 돌아섰을 때 저를 축하해줬던 가족도 없습니다. 근데 그건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느꼈던 그 제 마음 그걸 이 아이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지켜주지 못하고 엄마의 자리가 필요할 때 이 아이 곁에 없을까 봐 두려움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근데 요즘 자꾸 그런 두려움이 클 때마다 스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자꾸 스님께서 안 죽었잖아 아무 문제 없어 자꾸 이러세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행복한 온전히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궁금했던 건 스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실지 아니면 제가 뭔가를 좀 착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왔는데 아기가 잠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걱정을 지금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수준은 약간 지금 지나친 민감성을 갖고 있다. 부모가 없는 고아들도 잘 자라고요. 자기도 지금 잘 자라고 있잖아. 그죠? 다만 이제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치유가 안 돼가 지금 트라우마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내가 입은 그런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다 보니 그게 자꾸 연상이 돼가 다시 이 아이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자기 속에서 자꾸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고 자라면 자기의 심리적인 걱정이 아이에게 전이가 돼요. 그럼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 없으면 나 어떡해 이렇게 걱정을 해도 엄마가 아,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아이 심리에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게 살면 아이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자꾸 아이에게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아이에게까지 그 상처가 옮겨가게 됩니다. 네, 괜찮으니까 열심히 키우세요. 네. 지금 한 50 때 이제 중반인데 회사 생활을 계속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돈 벌어다 주는 게 제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집안일에 가담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는 거라든지 빨래라든지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집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 좀 나름대로 호응을 해주길 좀 바라고 있는데 그 음식물 먹은 걸 그냥 아무데나 놔두고 빨래도 이렇게 좀 오랫동안 안 하고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라는 이 마음 속에서 좀 약간 이게 좀 올라오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제가 가져야 될지 스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저 어린애들이 뭐 좋은 일 좀 하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듯이 그 어린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마누라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칭찬받고 싶었어. 자기 좀 어른다워져야지. 덩치가
어른인데 어른답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밥하는 일, 청소하는 일이 본래 이거는 부인이 해야 될 일이고 나는 돈 버는 일이다.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거는 각자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보고 있죠? 원래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직장 생활한다고 좀 바쁘다 보니까 그걸 부인이 그동안에 좀 대신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내 일을 하겠다 하니까 부인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부인 일인데 남편 해주거나 하면 당연히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일을 자기가 안 하고 늘 버려두고 있는 걸 부인이 그동안 대신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차다하니까 이제 속으로 이제 철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땅히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을 딱 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동안에 당신 해주는 밥 먹고 빨래해주는 옷 입고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잘 지냈다. 나는 사실 늘 그것이 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근데 내 직장 생활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마음을 했는데 도와주지를 못했는데 이제 내 직장 그만뒀으니까 앞으로 이 일은 내가 하겠다. 이러고 앞치마 탁 들어오고 퇴직하는 날부터 복에 딱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사갈 때 이렇게 강아지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로가 관계가 좋은데 근데 이제 퇴직을 딱 하고는 약간은 이제 직장 다니다가 남자분들은 직장 안 다니면 약간 좀 기가 꺾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잔소리하면 남편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니 내가 직장 그만뒀다고 남도 아니고 부인마저도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하듯이 뭐 신문 갖다 줘, 커피 한 잔 끓여줘 이럴 때는 부인들이 대부분 지커피 지가 끓여 먹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직장 다니니까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직장도 안 가면서 커피 끓여줘 이러면 네가 끓여 먹어 이제 이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를 무시한다 얘가. 그래가 이제 갈등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동안에 참 3, 40년을 당신 해준 밥 먹었다. 이제 내가 좀 해볼게 이렇게 딱 선수를 치고 나오면 훨씬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 같은 걸로 뭐 청소 좀 해주고 쓰레기 좀 버렸다고 그걸 가지고 뭐 칭찬 안 해주나 해주나 그래 점생이 같이 생각하지 말고 좀 대범하게 이제 내 할 일 내가 한다 관점을 이렇게 가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TV에 네. 백종원 씨가 네. TV만 틀면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어요. 혹시 지금 결혼하셨어요? 네. 안 되겠죠, 스님. 그럴 수 있죠. 혹시 제가 무슨 답을 써야지 저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없겠죠. 없겠죠. 제가 볼 때는 네네. 쥐가 네. 계속 쓰레기장만 뒤지면서 음식을 찾다가 어느 날 접시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고구마가 딱 얹혀 있어. 이야, 나한테도 이럴 때가 있구나. 그거 뭐 들었을까? 예. 그렇지만 쥐약 먹고 싶어지지. 그러니까 다 돌보시는 분들이 돌봐서 쥐약이 자기 앞에 안 나타나는 거고 나타나면 쥐약인 줄 알아요. 그건 전생 복하고 뭐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사실 결혼을 한 25년 정도 됐고요. 한 네. 5년 전부터 남편이 지금 너무 믿거든요. 지금 한 2년 정도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2년이나요? 네. 다행히 지금 해외에서 근무하셔가지고 한 5년 전부터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안 하고 이제 집에서 있는데 왠지 제 생각에는 계속 맞벌이를 하다가 남편이 이제 외벌이를 하니까 경제적으로 뭔가 노년에 저 사람이 굉장히 이제 멘탈이 좀 약해지는구나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저를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떠한 것도 시도를 해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되질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이렇게 놓아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20년간 노력했다는 거는 자꾸 남편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화, 말이 대화지. 네 바꿔라 이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바뀌니까 네하고 말하기 싫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진정한 대화는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고 수긍해 주는 게 소통이고 대화예요. 그럴 때 소위 남편이 아 우리 부인이 지금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감싸는 줘야 되겠다. 이런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상대편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열에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예 이혼을 하고 뭐 딴 일을 할 게 아니라면 자기가 먼저 조금 하면 실험을 해보는 게 좋다. 첫째, 상대는 직장 다니고 나는 직장을 안 다니니까 내가 직장 다니는 사람을 조금 포용을 해줘야 되겠다. 두 번째, 상대편 얘기를 내가 좀 들어줘야 되겠다. 관점을 이렇게 갖고 대화를 해보면 어쩌면 괜찮은 남자일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버리고 밖에서 딴 남자를 찾아보면 이만한 남자 찾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지금 자신감이 있어가면 네 없어도 내 딴 놈 찾는다 이러지만은 글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있는 거 좀 다듬어서 쓰는 게 나아요. 네, 감사합니다.